안녕하세요. 213 21기 훈련생 최유경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남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려는 유혹을 쉽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게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상의 것을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양식과 물, 용사, 전사, 재판관 등은 모두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유일한 왕을 제쳐두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일 뿐인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겸손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에게는 네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7살이고 막내는 10개월이 된 신생아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다치면 간호사인 저는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고 빠른 쾌유를 위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한 뒤에 전문가의 소견으로 큰 상처가 아니니 몇 번 더 소독하면 금방 낫는다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어떤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 후에 공기 중에 자연 노출을 시키면 더 빠르게 피부가 재생하기 때문에 반창고가 없는 것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자인 아이들은 엄마의 치료나 기도를 거부하고 밴디지만을 요구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엔 상처에 붙어있는 밴디지가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신생아 막내는 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품 안에 안겨있는 아가의 표정을 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걱정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기농 재료가 아닌 평범한 재료들로 이유식을 만들어도 제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는 아가는 이 세상 최고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엄마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아가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3장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담한 심판 내용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를 전력을 다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입이 짧은 저희 아이들은 식사를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의 저는 그때마다 밥을 잘 먹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지 않으면 일어나는 불이익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도 고집이 있는 누군가는 말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감히 저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를 향해 그러다 망해, 그러지 마, 나는 너를 심판할 거야, 나만 왕이니까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과 열정으로 자녀를 돌보십니다. 마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새처럼 그들을 보호하시며 위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정한 보호자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말씀의 빛을 의지해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행한 방법을 세상은 지혜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 삶이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외치는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